네. 좀 더 깊이 있는 시선, 좀 더 색다른 시선으로 뉴스를 바라보는 더더 플러스 플러스 뉴스. 윤현숙 와이튼 디지털 뉴스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표정이 좀 더 플러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다행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네. 아, 요즘 전화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무슨 전화요?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뭐지? 그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어, 저한테는 왜 안 올까요? 02번. 아, 빨리 갔으면 좋겠네, 윤기한테. 네, 걸려오면? 예,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길 7시부터 네. 시작하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듣고 있다고 네. 대답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매일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전화 02번으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네,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받아보고 그래요? 싶어요. 네. 아, 그래요? 뭐, 그 바람대로 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도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소식 여쭤볼게요. 자, 오늘 윤 기자 방탄소년단 소식 가져왔는데 직접 인터뷰한 적도 있다면서요. 아, 네. 이거 한 번 단독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단독으로 그것도? 네. 이거 BTS 아하, 얘기할 때마다. 다른 저 기자들하고 같이 한 아, 예, 저희 단독으로 2시간 정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2시간이나? 네네네. 예. 이게. 사골곰탕처럼 우려먹고 예. 있어가지고 너무 민망합니다. 아미들한테 민망한데 예.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밴드로 우뚝 섰으니까 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네요. 네. 뭐 저도 공연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하잖아요. 현장에서 네. 바로 눈앞에서는 아니, 거짓말이고 한 30m, 40m 앞에서 제가 저도 네. 한 2시간 같이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네네. 저도 자랑질 해도 되죠? 아, 그럼요. 예, 예. 지금 또 BTS가 정말 대단한 게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지금 7주째 빌보드 최정상권에 있고 네. 또 게다가 거기다가 예. 원래 있던 노래긴 한데 Savage Love라는 노래 리믹스 버전에 참가를 했는데 한국어 가사로 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이걸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100 1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위와 2위를 동시에 차트에서 석권하는 아주 드문 기록을 또 세워서 예. 정말 대단하고 뿌듯합니다. 진짜 그렇네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엊그제 들은 소식 있잖아요. 이 BTS의 그 발언에 중국이 발칵했습니다. 네티즌들이. 네. 어떤 수상 소감이 문제가 됐는데요. 논란이 예, 예. 됐는데 네네.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밴플리트 상이라고 네. 이 BTS가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주는 이 상을 받았는데 밴플리트 하면 저기 옛날에 그 한국전쟁 참전한 그 장군 이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분의 이름을 따서 예.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한테 주는 상이거든요. 예, 이 상을 네. 받으면서 리더인 RM이 수상 소감을 말했는데 네. 뭐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다. 우리는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뭐 이렇게 수상 소감을 했어요. 그 전혀 예.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중국 누리꾼들이 발끈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건 좀 중국의 내부적인 입장이 있는데 예. 중국 사람들은 이 한국전쟁, 6.25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불러요. 항미원조전쟁. 항미는 당연히 뭐 미국에 대항한. 네. 네. 미국에 맞서서 북한을 원조한 거다. 네, 도운 전쟁이다. 예. BTS는 당연히 정치적인 의미 없이 그 상에 맞게 예. 그 자리에 맞는 그 TPO에 맞는 또 한국인의 상식에 맞는 수상소감을 말한 것인데 네. 중국 누리꾼들은 이게 한미 양국의 고난의 역사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중국 사람들의 네. 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한 발언이다. 중국의 존엄을 해친 발언이다. 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거예요. 별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이게 왜냐면 네네. 한국 전쟁을 자기네들 관점에서 이해를 네. 하고 해석해서 비판한 건데 네. 이 잘 보면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 이런 미중 간의 패권 예. 갈등 속에서 중국은 네. 미국하고 맞섰던 이 한국 전쟁을 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거를 뭐 문화적으로도 선전하고 대중이 네. 아주 큰 영화도 제작하고 이러면서 애국주의를 부추기는데 네. 그래서 미국하고 맞섰는데 한 재료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발언이 논란이 된 거예요. 아니 뭐 그리고 이거를 뭐 미국 저 중국의 어떤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한 게 아니고 일반 그 네티즌들이 이렇게 반발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이를테면 그 발언 중에서 이를테면 직접적으로 어떤 그 전쟁 당 한국 전쟁 당시에 중국을 언급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이 발언이 이게 좀 확대 해석되고 예. 중국 내 네.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하루 이틀 사이에. 네.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과정에서 또 번역하는 게 중국인들의 반미 감정을 또 자극하는 식으로 또 오역되면서 네. 그렇게 되기도 맞아요. 했고 얼마나 이게 좀 중국 내부에서는 단기적이지만 좀 여론이 악화됐냐면 BTS 팬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네. 아미들의 네. 단단한 팬심은 말할 것이 없는데 이 BTS가 중국 전업성을 무시했으니까 팬을 그만둬야 된다. 탈아미를 해야 된다. 이런 뭐 여론도 형성되고 예. 일부 보도긴 하지만 뭐 중국 SNS 상에서 BTS 폰 케이스를 네네. 갖고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뭐 폭행당했다 이런 보도도 올라오고 했어요. 예. 한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보이니까 뭐 삼성이나 휠라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불똥을 네. 맞을까봐 뭐 부랴부랴 BTS하고 협업했던 어떤 상품이나 아, 광고를 또 광고 내리기도 하고 아, 광고 내리는 거 네네. 네네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자 이게 사실 뭐 엊그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외신들이 이제 사실 BTS 편 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도 됩니까? 외신들도 이번 사건 아주 유심하게 지켜봤고요. 그 예. 중국인들의 반응이 도를 넘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예. 극단적인 애국주의, 예. 과도한 민족주의의 네. 이런 위험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보도들을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악의 없는 말을 가지고 공격을 했다. 예. 누가 봐도 악의가 없는 평범한 수상소감인데 또 세계적인 그 경제 대국이지만 네. 거기 도처에 깔려 있는 정치적인 지뢰를 잘 네네. 보여준 사건이다. 아하. 뭐 이렇게 보여 얘기를 했고요. 예. 중국에 편협한 어떤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양이 됐다. 네. 이런 보도들도 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그 외교부 발언 나왔지 않습니까? 중국 외교부 발언이죠? 네네. 맞죠? 예.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비난 여론이 또 뭐 내려갔다고요? 네,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인데 예전에는 예.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중국 누리꾼들이 오랜 기간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예. 이번에는 좀 다소 빠르게 진정되는 모습이에요. 네. 왜냐하면 중국 외교부가 발빠르게 이거를 차단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자 뭐 이렇게 말을 그 논평을 내놓으면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으니까 네. 여론도 이제 급속도로 이게 조금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 케이스는 뭐 중국 외교부가 정부가 나서서 이걸 했다고 좀 보여지죠. 예.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원래 이렇게 논란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의 보도였는데. 네네. 황구시보가 좀 그런 좀 성향이 강하죠. 원래. 네네네. 예. 아무래도 이게 한중 양국 관계에다가 네. 국제사회 여론도 나빠지니까 좀 중국 외교부가 예, 좀 발빠르게 네. 이렇게 입장을 내놓으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BTS가 워낙 글로벌 스타이다 보니까 네. 영향력이랄까 또 세계적인 팬심 이런 거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중국 입장에서도 뭐 이득이 없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외교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거든요. 우군이 별로 없어요. 네. 외교적으로 좀 고립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는 그 패권을 다투면서 예. 뭐 무역 전쟁을 예. 펼치면서 좀 고립이 되고 있고 일본도 미국하고 조금 더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네. 또 베트남이나 인도하고는 국경이나 해역 분쟁을 네. 하고 있고 네. 아프리카도 그렇죠. 굉장히 원조를 열심히 하면서 공을 들였지만 네. 또 반중 감정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적인 팬덤을 갖고 있는 이 BTS에 대한 어떤 이런 중국 내의 예. 자극적이고 이런 예. 과도한 반응이 네. 또 이런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랄까? 아니면 네. 세계적인 반중 감정을 또 일으키는데 오히려? 혹시나 오해가 될까 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발빠르게 예. 좀 정리하고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뭐 속된 말로 뭐 너희가 감히 이를테면 영국이 갔던 아미 팬이 있다 해보죠. 그럼 그 아미 팬 중에 한 명이 아니 니들이 뭔데 어? 무슨 감미 BTS를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뭐 관심이 없었던 뭐 사람들조차 네, 뭐 유럽의 어떤 일부 예, 예, 평범한 예. 시민들도 네. 또 중국을 다르게 보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 차원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막 무슨 BTS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이야 억누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정서적으로.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지금 이른바 중국의 민족주의 이런 부분 때문에 고농을 치는 게 BTS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단, 사람에 예. 대한 대중 스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예. 뭐 기업에 대해서도 특히 중국 내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했는데 이런 애국주의를 잘못 예. 이렇게 건드리는 얘기를 했다 역풍 맞은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대표적으로는 뭐 갭이라는 대중 패션 네. 브랜드가 있는데 예, 예. 갭 유명하죠. 예, 유명하죠. 여기서 네. 대만이 빠져 있는 중국 지도를 담긴 티셔츠를 팔았다가 아주 네. 곤욕을 치렀고요. 네. 뭐 패션 브랜드인데 돌체앤가바나라는 그 네, 브랜드로 네, 네. 광고를 하다가 예. 중국인을 좀 희화
했다라는 네. 오해를 받아서 거의 중국 시장에서 퇴출이 또 됐어요. 네. 그리고 좀 미국 그 프로농구 NBA가 중국에서 예. 엄청나게 인기거든요. 그렇군요. 6억 명이 뭐 시청한다 이럴 정도로 아주 인기인데 이 지난해 홍콩 시위를 네. 지지하는 그 발언을 트위터에 예. 그 휴스턴 단장이 올렸더니 예예. 그게 또 역풍을 맞아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결국은 미국 NBA 전체가 사무국까지 나서서 네네. 중국인들을 달래는 그 민심 달래기에 나서는 이게 6억 명의 시청자 5조 원의 그 중계권 네. 시장 규모가 있다 보니까 눈치를 볼 수지 않을 수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래요. 이효리 씨도 근데 또 뭐 반응 발언 한번 했다가 곤혹 지르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 예능에서 예. 뭐 예명을 정하다가 마오라는 뭐 이름을 댔는데 이게 마오는 네, 중국 모택동 마오쩌둥 네, 예. 네 국가 주석인 마오쩌둥을 예. 뭐 조롱하는 발언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뭐 인스타그램 이런데 몰려와서 네. 아주 댓글들 강하게 항의한 댓글들도 올리고 이러면서 또 방송국에도 항의하고 해서 예. 해당 프로그램 뭐 편집되기도 하고 또 본인의 계정도 삭제하기도 하고 예. 또 거슬러 올라가면 쯔위 사태라고 대중문화계에서는 이렇게 불리는데 네.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인 그 네, 네. 쯔위가 예. 타이완 국적이에요. 맞아요, 한 맞아요. 예능에서 이제 우리 국기와 태극기와 예. 그 대만 국기를 타이완 국기를 같이. 함께 흔들었다가 네. 또 중국인들을 네. 아주 자극을 해가지고 왜냐면 중국은 타이완을 대만을 네.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하나의 중국 입장을 네, 견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때도 아주 역풍을 세게 맞아가지고 네.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JYP가 예. 소속사가 또 대신 사과하기도 사과하고. 하고 뭐 본인도 사과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엄청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지만 네. K-POP 시장도 그렇지만 전 세계 대중문화계도 중국의 눈치를 볼 수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다들 다 곤욕스러운 분위기고 앞으로 걱정되는 게 네. 이제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은 중국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예인들이 네. 있고 거기에서 또 있죠.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또 있는데 역사나 정치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네.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아끼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이게 법조계 용어이긴 한데 그 칠링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펙트, 예. 소송이나 예. 뒤따라올 일들이 두려워서 아니, 말을 안 하고 표현의 예. 자유가 위축되는 현상인데 네. 대중문화계에도 예. 이런 BTS의 수상 소감 논란을 보면은 네. 분명히 그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뭐 미리. 네, 예. 본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는 네. 그런 역효과가 발생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고요. 예. 원래 대중문화인들은 자유로워야 되고 하고 예. 싶은 예. 말들을 자유롭게 예. 그게 어떤 영역인들 금기에 도전하고 예. 또 선을 때로는 네. 넘을 네.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속에서 예. 또 일반 대중들에게 또 신선한 자극을 네네.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대중문화인들인데 네. 이런 칠링 이펙트 때문에 네. 꽁꽁 얼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그 대중문화인들도 사실은 이제 노벨상 수상 대상자로 선정되기도 할 정도로 어떤 영향이 막강하고 그런데 그런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막혀버리니 심각한 문제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디지털 뉴스 팀장이었습니다.